가 만약에 단수면은 뭐라고 하겠어? 단수면은 사람이면은 his 아니면은 her 이런 거쓸 거고, 아니면은 is 이렇게 쓸 거란 말이지. 단수로 쓸 거라고. 근데 there이라 썼다라는 거는 얘가 받는 게 뭐야? 복수라는 얘기야, 복수. 그럼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 자, on the other hand. 자, 끊어볼게요. 반면에, half-hearted individual 하면은 그 마음이 반쪽인 사람들, 즉, 무슨 사람들이야? 냉담한 사람들은, 냉담한 사람들은, 자, are seldom distinguished. 뭐 된다? 좀처럼 are distinguished. 여기까지 동사지. 뭐 되지 않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말이야. 자, 이분,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이분은 외환이니까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라고 해석하면 되고, 심지어 그것이 수반하고 있을 때조차도 뭐를? 그들 자신의 복지, welfare, 복지를 수반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 여기서 보면 누구밖에 안 나왔어? 냉담한 사람들, 냉담한 개인들이라는 복수 나왔지. 그럼 냉담한 사람들은 좀처럼 용기를 위해서 뭔가 선뜻 해내지들 못해. 심지어 언제동안도 그것이 그들 자신에 대한, 누굴 받은 거야? individual 이렇게 받은 거야. 그들 자신에 대한 뭐를? 복지를 취하는 때조차도라고 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건 뭐야? 복수니까 복수로 대열로 잘 받았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대명사로 온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야, 이거 봐라. 여기 데스크가 있어. 데스크, 내가 앞에 책상에 대해서 언급했단 말이야. 데스크가 있는데, 야, 그것의 가격은 해봐. 뭐라고 해? 그것의 가격. 데스크가 있는데, 나 책상 살 거야. 그것의 가격 해봐. 맞아. is, 그것에란 뜻이야. is, price라고 쓸 거란 말이지. 근데 왜 여기 is예요? 얘 하나잖아. 그래서 is야. 근데 그것 애니까 is라고. 됐지? 근데 책상이 되게 많아. 나 책상 여러 개살 거야. 하면 many, 잘 봐. desks라고 할 거지. 그것들의 가격은 해봐. 그 책상들의 가격은. is야? 뭐라고 쓰는 거야? 그것들의, 그 책상들 애가 there이야. 그 책상들의 가격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대신 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찾으면 되는 거야. 얘인지 얘인지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 나온 건 뭐였어? individual 쓰잖아. 그러니까 대열로 간다고. 됐죠? 자, 필기하세요. 특히 4번의 동사자리인 구조를 잘 찾아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하면 돼요. 어법 하나하나. 정리하고.